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구독! 좋아요! 남자를 볼 때 키, 얼굴. 아. 어떤 걸 먼저, 우리 오른쪽 먼저. 하나, 둘, 셋. 그럴 얼굴. 근데 키를 진짜 잘 안 봐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엽고, 크면 큰 대로 또 좋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입술. 입술이 좀 어때야 되나요? 입술 모양이 좀 웃는 상이면 좋겠어. 저는 어떤가요? 아, 별로예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바로 썼어요. 바로. 어떡해. 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좀 더 이쁘게 이 상태에서. 너무 싫어. 저도 이러는 제 자신이 싫어요. 못생겨도 키가 크면 멋져 보여요. 키만 크면 근데 약간 비주얼이 진짜 멋져가지고. 어때? 커요. 어때라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별로가 안 돼요. 그냥 커요라고. 질문은 어떠냐는 건데 그냥 커요. 전혀 뭐 주제와 상관없는 박서준이요. 새로운 시작은 어떡해. 이런데 갑자기 여성? 저 둘 다 아니면 안 되는데. 되게 이쁘셔가지고 눈 높을 것 같아 얘기하면. 아니요 저 이런데. 아니요 저 눈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저. 키? 피지컬. 어깨랑 그런 거. 서강준. 아 서강준? 아 그래서 눈이 오지게 높군요. 예. 홍대에 가면은 꽤 잘생긴 분이나 키 큰 분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번호를 물어봤는데. 네네. 저는 일단 헌팅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가벼워 보이는 좀 뭐라지 너즈미 찐따 같은 타입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서강준.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농담. 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약간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본인은 좀 눈이 높나요?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높은 편이지만 얘한테는 안 돼요라는. 제가 아무리 눈이 높아도 얘는 못 이겨요. 뭐 이런 느낌이신 거죠 지금. 남자를 볼 때 키, 얼굴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키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180 이상. 키가 크면 얼굴 좀 못생겨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병헌 같은 경우는 얼굴이 또 굉장히 좀 잘생겼기 때문에 또 키가 커버가 되잖아요. 그만큼 잘생긴 남자가 많이 없기 없는. 키요. 키 큰 분이 조금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키를 볼 것 같아요. 전 얼굴이요. 좋습니다. 자 일단 얼굴이 잘생겼다 해도 키가 작으면 그 약간 깰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저랑 키가 똑같으면 저 165, 180은 넘어야 된다. 전 근데 사실 키는 별로 상관없어요. 저랑 똑같아도 잘생겼으면 무조건 다 잘생기고 봐야 된다라는. 전 고양이상, 우도환 이런 느낌.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키요. 키 먼저 보시고. 실례지만 키가 좀 크신 것 같은데 몇인지 한번 여쭤봐도? 70이 좀 넘어요. 목소리에서 가오가. 70이 좀 넘어요 라고. 예, 좀 느끼셨죠? 약간 좀 거들먹거리는. 70이 좀 넘어요 라고. 얼굴을 봐요. 얘가 제 전남자친구인데. 전남친인가요? 여기가 뭐 아메리카도 아니고 지금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뭐 유학생분들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한국입니다. 그렇죠? 좀 마음이 계속 있으면 좀 헤어지고 나서 좀 보기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얘가 있겠죠? 진짜로?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있겠죠는 새벽에 술 먹고 카톡 왔어. 이거를 카톡 한 거야. 술 먹고 카톡한 적은 없어요. 맨정신에 했어요. 맨정신에도?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닌 맨정신에도? 네가 그립다! 야. 전 키봐요. 본인도 키가 실례지만? 72? 72? 네. 그렇지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아까 72 좀 넘어요. 그렇죠? 85는 돼야 되지 않나요? 여기도 뭐 전남친 없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연락했던 사이라고? 살짝 썸 탔던? 네. 얼굴이요. 봐도 화나지 않고 원래 좀 기분이 좋아지는. 싸웠을 때 얼굴을 보면 화나지 않으니까. 저는 키요. 저 키요. 얼굴이 못생겨도 키가 어느 정도 되면 매력을 느끼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키 조그마면 별로예요. 문신충 좋아해요. 문신충? 돼지 근육 문신충. 아 근육 돼지 문신충. 약간 좀 건달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약간. 네.
키. 본인 키가? 71, 최소 83. 키가 작으면 별로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 카메라 잡고 있는 친구 이성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둘, 셋. 키. 이거 한번 여쭤봐도? 피지컬이 좋아요. 아. 이게 별로 웃을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피지컬 얘기하면서 뭔가 상상하고 웃으신 것 같아요. 지금. 180. 180 넘어야 되고 내 스타일의 피지컬 좀 누군가요? 박서준. 외모 아니죠? 박서준. 네. 피지컬이죠? 네네. 네. 키요. 182. 내가 얘보단 큰 애 만날 거다. 뭐 그런 의미인가 지금? 잠시만요. 일단 오늘 어떤 분 생일이신 것 같아요. 누구 생일이세요? 아, 저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저는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나이를 여쭤보진 않을 거예요. 몇 번째 생일이세요? 저요? 22번째 생일이요. 아 그렇죠. 나이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아, 대충 나이를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 케이크 주문해줘서 그거 먹고. 제작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요. 그 레터링 거기 뭐지? 케이크 전문 업체에 잠깐 부탁해가지고. 아,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만들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시고? 아니요. 네. 이건 아닌데. 유황이면 이쁘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싶나 봐요. 갑자기 쓰레기를 또 치우시죠. 예, 어, 또 친구 손도 닦아주시고. 혹시 직업이 간호사인가요, 혹시? 어? 어? 간호사분 드린 것도 맞잖아요. 알코올 솜으로 또 잘 닦아주시고. 과가 간호학과. 네. 어, 그 와중에 또 고르시네요, 예. 어. 감사합니다. 아까도 엽떡 안에서 되게 고르시더라고. 고르는 걸 잘하시네, 이분이. 엽떡 되게 막 뒤치덕거리더라고 보니까. 뭐 소세지 찾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류 여성 잡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패션으로 오늘 굉장히 또 이쁘게 또. 원래 고향이 어디? 부산이요. 아, 부산 분이시구나. 느낌이 또 약간 옆에 있는데 바다 냄새가 싹 나더라고, 짜 느낌이 약간. 예, 머리도 약간 갈매기 같고 되게. 저 사하구. 그쪽이 또 바다가 있거든요, 다대포.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그렇죠. 그쪽 애들이 또 이런 말 그렇지만 또 양아치가 많거든요. 양아치요? 예. 그렇죠. 어, 저기 사하고 저기 다대포 쪽에 양아치들이 많아요. 아, 고향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거기서 또 바르게 잘 오셨다라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아, 방송 작가님이시구나. 어. 다큐 쪽으로. 본인이 되게 유쾌하셔가지고. 아, 네. 다큐 작가 하시면서 되게 못 참을 것 같은데 되게. 아, 근데 또 제가 또 알게 모르게 진중한 면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모르겠네요. 예. 알게 모르긴 하셨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이제 20살 됐어요. 이제 20살? 네. 아, 당당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당당하죠. 간혹 한강에 와가지고 학생인데. 맞아요. 걸리면. 마신 애들이 있거든. 간혹 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거? 아, 그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뒤에서 공원에서 먹다가.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그 스핑크스 자세로 이렇게 또 간단한 인터뷰를 한번. 놀러 왔죠. 그렇죠. 딱 봐도 공부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농담, 농담, 농담. 있죠? 농담, 농담, 그렇죠. 아, 놀러 오셨다길래 그렇죠. 어, 공부하려고 또 다양한 또 책을 또 준비하셨네요. 또 보시면. 여기 또. 공부하려고 다양한 책을 또 준비하신 모습 그렇죠. 뭐 후라이드부터 양념치킨, 순살강좌. 오, 공부 오늘 엄청 열심히 하시려고 그렇죠. 상식이죠. 그렇죠. 닭집학 개론 뭐 이런 느낌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강 분위기 어떤가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네요. 오, 되게 약간 뒤에 말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멋진 남자 둘이 오면 뭐 같이 이렇게 또 오, 오, 그런 느낌인가 혹시? 그러면 너무 좋죠. 좋습니다. 약간 낮잠 자고 싶어서. 아, 낮잠을 한강에서? 의정부. 어, 의정부에서 오시는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지 1시간 넘게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